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찾아시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에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 내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고무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망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모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 되어가는 이때에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시대 징조들을 좀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이구동성으로 말세지말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이 말세지말의 모습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음녀의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항상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려져서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로서 잘 익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자한 종에게 이 시간도 하늘에 신뢰한 은혜를 주셔서 지혜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이 음녀의 멸망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이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에어컨을 좀 큰데 좀 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도 끝나는 그런 징후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종교적인 큰 어떤 그 미혹이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 이건 사회적으로 어떤 그 국가 간의 그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 얘기는 또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지고 사람을 죽는 데 내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지금은 사람의 이 목숨값이 짐승값봐도 못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예. 사람들이 그 인명을 경시하는 것들이 그게 다랬어요. 엊그제도 지금 저 미국에서 그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참 경찰들이 멍청하게 구경만 하고 자빠져서 참 그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이 사회 분위기가 전부 그렇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신자들은 다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들이 믿어져 가지고서. 항상 여러분들 귀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종말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에요. 종말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종말이 끝이라고 이렇게 여기지만은 다 신자들에게는 종말은 새로운 시대에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그런 그 인생에 그것은 우리가 이 종말을 통해서 끝이 나고 우리는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없는 그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서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뭐하냐 함께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종말은 곧 뭐냐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소리죠. 왜? 세상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세상이 끝난다는 것은 저주의 소리고 그러나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끝난다는 것은 저주의 소리가 아니고 복의 소리죠.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죽는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은 세상을 제대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이 세상을 제대하는 것, 제대하는 것.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께서 옮겨가는 것이고, 옮겨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냐? 옛 것이고. 그게 지금 이게 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몰고 오는 땅인데,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 세상과 다른 곳, 그곳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서 신앙이 뭐냐면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 그 죽임당한 자들에게 뭐가 오느냐?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8장은 음녀의 멸망을 이야기라고 19장은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이야기라고 20장은 천년왕국의 이야기라고 그 다음 21장은 천년왕국의 그 모습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계시록의 이 18장 오늘 이 18장을 통해 가지고서 이 세상의 음녀가 어떻게 멸망당하나 이거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부터는 기쁨의 소식이라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재림하기 전에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는 세마포를 옷혀줘가지고서 그 혼인잔치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고 오는 그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이 세상에 종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있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버림당하는데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뭐 하느냐 희낙낙하고 사는 것이죠.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와 뱀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잖아요. 밖으로 쫓아내. 그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란 말이죠.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자들이 하나님이 아담이 살아갈 자 그 땅을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지금 뭐냐? 하나님이 저주를 머금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 저주를 머금고 있는 모습이고 뭐냐? 죽음이 죽음. 그래서 이 땅에 거는, 이 땅에 속한 건 전부 죽는 거예요. 네, 죽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든 것은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이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조라는 말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창조라 그래요. 창조라는 그 어원이 뜻이. 네? 어떤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이 뭐냐? 창세전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이 창세전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 언약이 역사 속에 펼쳐질 때 시작하는 것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나니까겠죠. 그죠? 예. 그럼 지금은 뭐냐? 끝물이라, 끝물.
건물. 그 창세 언약이 모든 것이 이제 완벽, 이제 이 세상에 완전하게 드러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창세 언약이 지금 이 시대에 열리는 거예요. 켈빈 시대나 그 루터 있던 그것도 그 시대는 종교개혁 시대는 이게 열리면 안 돼요. 그때는 이게 새로운 시대가 뭡니까? 천주교에서 나와서, 나와가지고서 개혁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혁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끝물이 될 것 같으면 끝물이 뭐냐?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그 소식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거는 창세 언약이 예, 원초적인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건 놀랍고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어쩌자고 이 귀한 이런 복음을 내같이 무식한 이런 무지한 자에게 이렇게 열어줘가지고서 이걸 이렇게 전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냥 뭐냐면은 예, 이 현실을 타협할 이유도 없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인기를 끌 이유도 없고 그냥 이 말씀이 이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어떤 사람 듣는 것이고 어떤 사람 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같이 공감해 가지고서 한 배를 타고서 운행해 줘 가지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것도 항의하지 않고 이렇게 같은 팀들을 이렇게 구성해 줘서 가게 한다는 게 얼마나 고맙냐고. 그러니까 그 때가 지금 뭐하냐 이 역사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종말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이다? 저주다? 기쁨이다?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 죽음은 또 뭐냐? 이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제대시키는 거였고 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이제. 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편히 쉬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신다니까. 데려가신다니까. 예?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는 뭐냐? 예, 그 나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도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점점 뭐냐 그 나라로 가는 것을 이렇게 예, 소망을 주게 되잖아요. 그런 게 있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녀의 이 멸망에 대해 가지고서 음녀 이럴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면서 또 이 온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음녀, 큰 음녀 이럴 것 같으면은 하나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정치적으로는 뭐냐. 큰 음녀가 장차 나타날 뭐냐. 적그리스도 국가인데 그게 로마로 나타나서 재생로마, 신생로마. 그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있었던 그 로마가 신생 로마로 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 초림 때 그 구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 그 로마를 우리가 재생 로마라 그러는데 그 재생 로마가 그 뭐로 나타나느냐. 예, 캐톨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이면서 국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녀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곧 뭐냐. 지금 이 시대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교회. 그게 음녀가 하나님을 배도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 캐토릭이라는 캐토릭. 근데 세상의 입장에서는 캐토릭이 좋아요. 우리 기독교 이 복음을 가진 자 입장에서는 캐토릭은 적그리스도 세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은 세상은 캐토릭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은 세상의 것 이 세상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세상의 것은 사랑하는데 세상에서 예수의 것으로 택함을 입으면 그건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것으로 택함을 입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디에 소식을 주냐? 하늘에 소식을 주는 거예요. 위에 소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소식을 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속한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속해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죠. 위에 속한 자가 있고 아래에 속한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위에 속한 자들은 계속 위에 이야기를 하고 아래에 속한 자들은 아래에 이야기를 하겠죠. 아래에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캐토릭은 뭐냐 마지막에 이 큰 음녀인데 큰 음녀인데 큰 성 바벨론이고 큰 음녀인데 이 큰 음녀가 뭐냐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뭐냐 미혹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땅의 것을. 그러면은 땅에 속한 자들은 전부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끌어가지고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래서 음녀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물 위에 앉았다고 그랬죠?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그 많은 물이고 뭐예요? 열국과 방과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많은 물은 뭐냐? 온 세상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사상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사상, 종교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마지막 때 일어나는 큰 음녀,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 그래서 장차는 곧 뭐냐? 기독교와 비기독교.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독교는 지금 뭐예요? 이 전체 이 기독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기독교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는 음녀에게 속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이런 자들이 지금 그게 이제 지금 WCC잖아요. 그 이 WCC를 교회들이 환영을 한다는 얘기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안 믿어. 예수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길은 각양이 다 종교마다 다 있는데 길 가는 길이 달라질 뿐이지. 이 사람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저 사람은 저쪽으로 올라가고 동쪽으로 올라가는 사람,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람, 남쪽으로 올라가는 사람, 서쪽으로 올라가는 사람 다 다른데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같을 것 같으면은.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주면 괜찮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의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변개를 시키냐고. 예수의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는데. 제 지난 시간 그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이름을 주신 분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름, 이름. 그럼 이름이 누구예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사느냐?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이름이 있어요. 그럼 천국에 사는 살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이름이 있는데 무슨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이름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신자의 이마에 뭐가 적혀있다고 그래요?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 오실 때는 우리는 전부 예수의 이름이 적혀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 이름을 가진 자들을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이름을 가진 자를 산자라 그러고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생명. 그럼 이름 없는 자는 짐승이라 그러고 이름 없는 자들은 죽은 자라 그러고 그럼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땅을 지옥이라 그러고 산자들이 살아가는 땅을 천국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산자들 이름을 가진 산자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산자들이 살아갈 세상이 여기 있어요? 이 세상 밖에 있어요? 세상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이름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땅은 뭐냐? 여기인 거예요. 세상. 죽은 자들이 땅 살아가는 땅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난 땅이 여기가 죽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뭐가 되느냐? 죽은 세상에서 살아있는 이게 뭐라 그래요? 네, 영생하는 그 세계에서 오신 분이 이 죽은 자들 사는 곳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저리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이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울러메고 어디로 가느냐?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다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저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천사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전부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다 모은다 그러죠? 그죠? 이걸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168장 나팔 불 때 이름 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듯이. 그때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우리는 그럼 신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서 어디로 가냐? 전부 어디로 가느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 어디에서 울려 퍼져요? 땅에서 울려 퍼져요? 위에서 울려 퍼져요? 위에서 울려 퍼지죠. 그래서 그 위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이게 위에 속한 자는 들리게 돼 있어요. 위에 속한 자들은. 아래 속한 자는 들리잖아요. 위에 속한 자들은 들리면 그 들리는 그 음성에 양들이 가장 발달된 기관이 뭐라 그랬어요? 청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 소리. 자,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이 얘기는 자 보세요. 안다란 얘기는 이 안다란 얘기는 이미 경험됐단 얘기예요.
안다 이 소리는 경험이 됐단 얘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미 우리가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알았냐. 이게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 쉬운 얘기로 언약이 엄마 뱃속에 잉태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나온 건 뭐냐.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있던 아이가 밖에 나올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아는 음성이 누구 음성이에요? 엄마의 음성이에요. 그럼 그 엄마의 음성을 얘가 그때 들었어요? 이미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걸 알기 때문에 얘랑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오나 잘 있었어? 이거 뭐 흔히 뭐 태명을 지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엄마는 그냥 얘하고 늘 노는 거예요. 같이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음성을 다 들어요. 다 인지한다니까, 인지한다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서 태어나가지고서 아이가 제일 먼저 자기를 위로해주고 이 마음을 평강케 해주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게 그게 엄마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달랠 것 같으면 애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들어요. 듣는다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세전 언약 속에서 이미 뭐냐 예수님과 토킹이 있었어요. 그게 언약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서 그 언약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자기 양을 찾으러 왔으니까, 자기 양들은 예수님 음성을 안다 그랬으니까. 그게 억지로 가가지고 막 외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앞서가지고서 자기 양떼들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럼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게 돼 있다니까. 우리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저 위에서 부르면은, 나팔 불 때 여러분들 이름이 확 불려진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자동으로 그리로 올라가게 돼 있어.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끌어 당긴다니까. 공중으로 이끌려간다 그러죠. 이끌려간다 그러죠. 그 위에서 끌린데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우리를 끄는데 누구만 끄느냐. 자기 백성만 끄는 거예요. 자기 새끼만 끌고 가요. 자기 새끼만. 고새끼들이 여물은 새끼라니까. 고새끼들이 우리라니까 고새끼들이. 예수님이 다 눈동자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푹 뽑는 거예요. 속간 애들 뽑아가지고서. 그러려면 뭐하냐. 이 세상은 뭐를 해야 된다. 멸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는 뽑혀가고 여기는 불바다 돼버리고.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지금 뭐냐. 가까이 왔어. 가까이 왔어. 가까이 왔어. 그 가까이 온 징조가 뭐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거짓 종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가 서로 죽이는 데 내어주고 죽고 죽이는 데 내어주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민족이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좌우지간 이 세상이 아주 아비규환이 아비규환 아주 이런 모습들을 이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뭐냐 이러한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아 저는 이 음성이 과거에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러더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내 구석이 갖고 왔다는데 깜짝 놀랐거든 내가. 이야 이게 그게 그 종말에 그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먼저 보여주시고 나가지고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 이게 때가 됐구나. 이게 이 세상이 지금 전부 우리 정체성을 알려주는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멸망 속에는 첫째 그 타락이 뭐냐. 국가적인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이것이 타락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걸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것 같으면은 거짓 신자들이 전부 뭐냐. 이 마음 속에 전부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음녀가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지금 누리고 있죠. 그죠? 금잔에다가 진주 목걸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양의 보석으로 꾸며가지고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여왕이라 이러잖아. 여왕이라 그러잖아. 그죠? 이게 곧 뭐야? 이 땅에서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왕노릇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왕노릇 하고 있다는 게 무엇으로? 왕노릇 하는데 뭐예요? 요번에 저 청와대 개방했잖아요. 그죠? 그 청와대 개방했는데 그 청와대 그 앞에 저 안에 이렇게 내실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소개를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참 인간들이 참 이게 참 이 머리가 이 공허하니까 그런 것 같아. 전부 이 콘센트도 금으로 해놨더라고 보니까.
왜 그래 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음녀가 뭘 가지고 있다 그래요? 금잔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저 푸틴이 저 이탈리아에서 그 요트를 하나 거기 했는데 그 푸틴이 그 요트에 전부 금으로 되어 있다. 좌우지간 금을 좋아하는 인간들은 땅에 속한 거다. 왜 그때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번에 그 저 대통령 그 침실을 소개를 해주는데 세상에 80평이래 80평. 그 침대 하나 덩그렇게 놓고 그건 뭐 하는데 그게? 아이고 참말로 불쌍해요. 허하잖아.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내가 이 내면에 이게 차 있지 않을 것 같으면 껍데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특히 이 한국은 허세 문화가 아주 세계 최고예요. 허세 문화가. 그래서 교회도 아주 크게 지어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은 교회가 한국교회라니까. 중앙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은 교회가 한국교회라니까. 좌우지간 중앙, 제일. 그게 결국 뭐냐. 허세 문화, 허세 문화. 그게 그대로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서. 이게 곧 뭐냐. 이 음녀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금잔을 들고서. 아니, 금잔 들고 뭐 달라요, 그게? 물이? 물맛이? 그 금잔에다 보석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화려한 장신구에다가 이게 가지고서 치렁치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그 황제들이나 왕들이나 할 것 같으면은 왕후들 어때요? 그 모습이 어때요? 나는 조선시대 그 왕후들 이 머리 볼 것 같은 그 목이 디스크가 안 한지 모르겠어. 그 가체를 해가지고 덜 쓰고 있는 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전부 허세란 말이야, 허세. 그게 내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교회가 복음이 없을수록 껍데기를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껍데기를. 에? 껍데기를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서 뭐하냐. 자기들의 그 텅 빈 거를 그걸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 그러나 아니 차 있는 사람은 그거 할 거 없어. 껍데기를 갖고 올 필요가 없다니까. 사람이 명품이면은 명품 입지 않아요. 말을 잘 모르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속이 허한 사람이기 때문에 명품을 걸치는 거예요. 진짜 본인이 명품인 사람은 그거 안 한다니까. 그게 골빈스키 아들이 전부 명품 걸친다. 골이 빈 사람들이 그 명품 쫓아가가지고 말이야 그런 게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자기 만족을 느끼잖아요. 속이 차있는 사람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세상의 것으로 같이 이렇게 명품 사치 이렇게 누리는 거 여기가 전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가 전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라는 놈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마귀의 나라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럼 마귀는 여기를 뭐를 만들겠어요? 화려하게 만들지요. 화려하게 만들지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 이건 다른 말 말해서 짝퉁의 원조란 얘기예요. 짝퉁을 만드는 도사예요, 마귀가. 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그리스도를 무슨 양이라고 그러고? 새끼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 있으면서 자꾸 위에 걸 채우려는데 이게 영적인 걸 채워주는데 마귀는 뭐냐 여기가 전부니까 이 땅의 것을 가지고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자연이 뭐냐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땅의 영광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부와 사치와 연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부와 사치와 연락이 전부 어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잖아요. 땅의 것. 그죠? 금잔 들고 보석 꾸미고 말이야 환한 옷을 입고 이게 뭡니까 자수색 옷을 입고 이렇게 전부 뭐냐 고관대작들 부귀영화 누리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 걸 가지고서 자기를 사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가지고 있는 통용되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이 여기가 전부니까 여기의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늘의 것을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뭐라 그러냐? 천국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유토피아라, 유토피아. 그래서 인간의 문명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뭐하냐? 편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명은 편리하게 해줘요. 근데 인간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편리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살면 행복하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UN에서 행복 지수를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행복 지수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저 아프리카 미개인들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미개인이라니까. 미개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미개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뭘 보고 미개인이라 그래요? 문명이 하나도 발전되지 않는 걸 우리가 미개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 갓도나는 못 살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다니까. 걔는 그 사람들 오면은 부시맨을 여 갓도나 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 눈이 왔다 갔다 갔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 근데 있는 그대로 자연 속에 살 것 같으면 걔들이 여유하세요. 그 애들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근데 문명사회는 편리는 해요. 걸어다니는 것부터 차 타면 편하겠지요. 편리는 해요. 근데 행복하냐? 아니에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뭐냐? 불행해져요. 불행해진다. 사람의 행복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행복은 어디서 와야 돼? 저 위에서 와야 돼. 아멘? 그래서 보세요. 생명에 속한 것들은 전부 위에 있어. 생명에 속한 것들은. 그럼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생명에 속한 것이 뭐냐? 편리함이 아니고 행복이 행복. 마음의 평안, 이게 전부 어디서 오냐? 저 위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자들은 산자이기 때문에 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에게 뭘 주냐? 위의 것을 계속 주는 거예요. 위의 것을. 그 위의 것을 받으면 그 사람이 뭐 해지느냐? 행복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두 글씨로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그리고 은혜 받으면은 염려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염려가 안 된다니까.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 그게 은혜를 받으면.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헬프미. 그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릴 것 같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먹거리들이 어디서 저 위에서 주는 거야. 저 위에서 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 지금 만나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라 그러잖아요. 만나. 생명이 떡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위에서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위의 것을 생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만 본능적으로 뭐를 찾게 되느냐? 저 위의 걸 찾게 돼 있어요. 왜? 그걸 가져야 내가 행복하니까. 그걸 가져야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맛본 사람은 계속 그걸 찾게 돼 있어요. 주세요. 주세요. 그거 없으면 나 죽겠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먼저 코카콜라 장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아프리카에 코카콜라 팔아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면 그냥 공짜로 다 줘버려. 공짜로 다 줘놓고 그래놓고 나중에 딱 금난 주질 않아. 그러면 달라 그러는 거예요. 돈 주고 사 먹으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공짜로 다 줬어. 공짜로 다 줘. 우리 다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와 억수로 좋은 거래 했는데 어느 순간 딱 금단이 혼다 따고 온다. 이제 구하라니까 사라니까. 그래서 값없이 젖을 사 젖을 먹으라 할 때가 있고 값 주고 돈을 주고서 젖을 사라는 때가 있어. 지금 우리는 돈을 주고 젖을 사야 돼요. 그게 곧 뭐냐?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느냐? 달라 그러는 거예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런 거. 또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 교회에서 증거되는 이 복음이 하나는 뭐 같으냐면 적과 같은 거예요. 이제 돈 주고 사라니까 이제. 그 돈 주고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포커스를 이리 옮기란 얘기예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마귀란 놈은 여기가 전부니까 이 여기 걸 가지고 있어. 자꾸만 속이는 일을 따라, 속이는 일을 따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화려한 걸 가지고 사람들을 시선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오면 뭐가 된다? 백일화의 가짜라는 게 확 드러나가지고 왔어. 그게 멸망당하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야. 응? 저 그리스도가 죽었다, 죽였다는 천국이 어디예요? 저 그리스도가 죽였다는 천국이 이 세상이라니까, 세상. 그럼 저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과학 문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처음서부터 창조가 될 때부터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도가 다 하면은 어떻게 된다? 철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 때 태초에 뭐 하느냐? 철거할 걸 만들다. 멸망할 걸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멸망할 것을 만들어 가는 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인간들은 과학은 문명이 발달을 하는데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진다, 어려워진다. 문명은 발달을 하는데 세상은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이 끝물이 되기 때문에, 끝이 다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모습들이 뭐냐?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해도 지구의 천재지변은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지구는 점점 몸살을 앓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죠. 인간들은 세상이 더 살기 좋도록 만드는데 이 땅덩어리는 점점 망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이 사단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어리석음의 지혜라니까. 어리석음의 지혜. 그게 세상은 점점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음녀의 멸망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걸 지금 이렇게 뭐냐?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음녀의 멸망을 통해가지고서 막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 있죠? 가슴을 치고서 애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류겠어요? 비주류겠어요? 주류죠. 이 땅에서. 희희낙낙하면서 이 땅에서 화로하게 살던 사람들이 세상이 망한다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죠? 흔히 그러잖아요. 부자들은 이 정권 바뀌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부자들은. 응? 그러듯이 세상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이 망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올 것 같으면 기득권층들을 뭐냐? 전부? 예, 그 기득권층들의 그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빼앗으러 왔단 말이에요. 빼앗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을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드러나심을 가장 반대했던 세력들이 누구냐? 기득권층들이에요. 기득권층들. 자, 예수님께서 초림을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이 돼버리고 장사하는 소굴이 됐다 그랬죠. 그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 그룹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제사라는 것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거예요. 제사라는 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사장들이 주머니는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통장이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잔고가 쌓인다니까, 쌓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자체가 그거를 없애버렸잖아요. 이게 성전 멸망으로 나타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이 망했다. 누가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겠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이익을 먹고 사는 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을 선포했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아니하고 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종교에서 유효다리인데 이놈들은 백성들의 그 고열을 짜먹었잖아요. 이것도 합법적으로 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가지고서 합법적으로 그들은 뭐하냐 돈벌이를 했잖아요. 돈벌이를.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깨뜨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워지고 없어졌을 때 제일 가슴 아파, 이 가슴을 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이겠어요? 제사장들이겠어요?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 음녀의 멸망을 보고서 가슴을 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상고들이고 선장들이고 성객들이고 이거 그 뭐냐? 그 음녀를 통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던 놈들이 교회가 망하니까 애통해 하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거.
여러분도 보세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은 기존의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교인들이 눈 뜨고 교인들이 귀가 열리면은 거기를 떠나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자기 밥그릇이 나가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용납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빼가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니 삼단이니 그렇게 해서 가지고서 뭐하냐? 자기 양들을 지켜내는 거, 지켜내는 거. 그게 왜 그러냐? 그들이 곧 그들의 입에다가 떡을 넣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음녀가 멸망을 하니까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상고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것을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 그들에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고난이라 그러는지 아세요? 돈을 흥청망청 드는 사람이 돈이 없을 것 같으면 그게 고난이라니까. 이 말을 이해하겠어요? 부자가 망하면 그게 고난이라. 왜 고난이냐? 자기가 부자였을 때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썼잖아요. 그럼 돈이 딱 돈줄이 딱 끊길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사람은 뭐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니, 고난. 그래서 부자들이 망하면은 잘 자살해 죽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누리고 살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특히 로또 복권 된 사람들이 당첨된 사람들이 그 말로가 비참한 이유는 뭐냐? 갑자기 돈이 복권 당첨돼가지고서 호화롭게 잘 살다가 그걸 관리를 못해 금방 날아갈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냐? 먹던 건 있어가지고서 그게 있다 이 끊기면 그때부터 뭐냐?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되든지 말이죠. 마약 중독이 되든지 빠지는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음녀가 그런 거예요. 음녀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재림할 때 그다음 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두 증인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두 증인들이 일어나가지고서 기존의 잘못된 신앙들을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에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나오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오는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음녀 입장에서는 하나의 멸망사건과 같은 것이에요. 이거는 전조예요. 전조. 그 교인들이 빠져나가면 뭐가 빠져나가느냐? 자기들이 부와 사치를 누리는 것이 빠져나가니까 이것이 이들에게는 뭐가 되냐? 엄청난 뭐가 오느냐?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코나이라 그런다. 그거 부르짖는 거예요. 애통해 하면서 아이고 저 아까운 상품이 다 날아가네. 지금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저 아까운 것들, 탐하던 것들, 만난 것들이 다 나간다 그러잖아. 다 나간다. 그러니까 이 땅의 걸 달콤하게 맛을 본 사람일수록 이 세상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달콤한 걸 준다 안 준다? 안 주겠지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그럼 달콤한 걸 안 주는 게 복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기복주의를 나간 것이 이게 마귀 사자인데 마귀는 땅의 것을 가지고 줘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만 땅에 붙잡아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의 행복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노림수예요. 이거를 지금 거짓 목사들이 주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뭘 받는다 그래요? 복 받는다 그러는데 그들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잖아요. 땅에서 잘 되는 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빼내려 왔는데 거짓 종들은 뭐하냐? 이 땅의 걸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전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고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게 교인들은 뭐냐? 예수 이름 이용해가지고 이 땅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언제 이 땅의 걸 준다 그랬냐고. 이 땅에서 빼내려 왔는데. 그러나 거짓 종들은 뭐냐? 땅의 것을 가지고서 거짓 신자들을 추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짓 신자들을. 땅에 속한 자들을 추수하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 유유상종. 근데 두 증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서 교회 속에 또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까
나오라 그런 거예요. 나오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나온단 말이에요. 나올 것 같으면은 교인들의 그 머리 숫자를 통해 가지고서 그것을 돈으로 여기고 먹고 살던 그런 목사들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뭐로 나타나느냐? 재앙으로 나타나고 멸망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하는 건 둘째 문제고 둘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건 지금 저 뭡니까, 여러분들 유럽의 그 교회사를 잘 볼 것 같으면은 교회, 유럽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부흥했다고. 이 언제 부흥했느냐? 어려울 때 부흥했는데 물질이 들어가면서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가면서 교회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육체 즐거움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문화는 6개월 일하고 6개월 쉬는 문화예요. 너희들 왜 직장 생활하는데 6개월 쉬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교회 모이고 이런 것들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백억씩 들어가지고 교회 진 것들이 지금 전부 술집을 다 바뀌었잖아. 뭐 해야지? 그나마 지금 한국교회는 이만큼이라도 지켜내는 것이, 한국계 성도들이 보수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그래도 요만큼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음녀들의 그 멸망 사건 속에는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면 이 음녀의 멸망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은 뭐냐, 영적인 이런 멸망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뭐냐, 교회가 세속주의 가치로 세워지는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증거될 것 같으면 그 세속주의 가치 쫓아가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속한 그런 백성들이 빠져나온 일들이 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그들이 그 빠져나온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상고들이나 성객들이나 선장들에게는 돈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 빠져나가.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이구 저거 나가네. 저거 나가네. 지금 이해되죠? 지금 이 시대는 보세요. 엘리 시대와 같아요. 엘리 시대. 항상 여러분들 보세요. 시대 전환점에는 극심한 타락이 일어나요. 극심한 타락이 일어나요. 엘리 시대가 끝나고 뭐냐, 사무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죠? 사무엘 시대가 열리잖아요. 엘리가 뭐냐, 마지막 사사잖아요. 마지막 사사인데 그 모습이 뭐냐, 엘리는 뭐냐, 눈이 어두웠고 이상과 이것이 희귀해졌어. 그리고 법궤조차 어떻게 돼요? 블레셋 뺏겨버리죠. 이게 곧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뺏겼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뺏겼어. 이걸 개인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도들 심령 속에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런데 엘리는 뭐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뭐예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비둔해가지고서 자기 몸 하나를 가르지 못해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 죽었다 그러잖아요. 비둔해서. 비둔은 하면 어떻게 비둔해지는 거예요? 잘 모르네. 자, 아프리카 자 멍멍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이 있다 없다? 배 나온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은 돼요. 배 나오죠. 왜 그래요? 잘 먹었기 때문에. 잘 먹으니까 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엘리가 잘 먹었단 얘기예요? 못 먹었단 얘기예요? 어떻게 알았어? 너무 잘 먹었어. 너무 잘 먹었어. 그러니까 비둔하니까 몸 하나 가르지 못해. 그러니까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 죽었다 그러잖아. 얼마나 그게 뚱뚱했을 것 같으면은 종말의 모습이 그렇다니까. 지금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 시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종말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뭘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세상 것을 가득이죠. 나는 부자로 부여해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죠. 엘리 같이 부여한 거예요. 부여한 거. 그런데 정작 그 속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없다는 얘기는 법궤를, 엘리 시대 법궤를 뺏긴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 심령 속에 예수가 사라져버렸어. 다른 말로 말씀이 사라져버렸어. 세상에 것이 돈만 가득 차고 있고 말씀이 사라져버렸어. 이게 엘리 시대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 그게 그 종말의 징조라니까, 종말의 징조. 그래서 종말 때는 극도로 화려하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 사는 거로.
그래서 인간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단히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에 부요를 안 줘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안 주는 게 아니고 그거 주면 얘가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만큼 주는 거예요. 먹을 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먹을 만큼 이렇게 받은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증거예요. 증거. 전 우리 교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먹을 만큼 주는 거예요. 많이도 안 주고 많이도 안 주고 저건 그게 감사하다니까 감사하다니까. 아이고 어제 참 그거 가가지고서 말이죠. 한가위 가가지고서 24장로가 앉아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잡수던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얼마나 못하던가. 그 100명 200명 할것 같아요?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큰 교회에서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참 제 이 좀 소망이랄 것 같으면 50명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라니까.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요. 복음 전하는 일에 다 할 수 있다니까. 50명만 되면 요 지금 29만 해도 아이 참. 아 제가 이 장사 연장 전하는데 전 지장 안 맞는다니까. 근데 사람들의 욕심이 뭐냐면은 자꾸만 이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걸로 자기도 그 사람들은 뭐냐 허한 마음을 달리려고 그런다. 근데 그게 달래지냐고? 안 달래져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뭐를 유발시키느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갈증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바다. 바다의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뭐 한다? 바닷물은? 여러분 목 말랐을 때 몽돌로 가가지고서 저 바닷물 한 컵씩 마셔보세요. 그 해갈 줘요? 죽어요. 왜 바다에 빠지면 바닷물 먹으면 죽는 줄 아세요? 그 염분은 갈증을 계속 유발시켜요. 유발시킨다니까. 이게 세상 것이 그렇다니까. 세상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해갈을 주고 생수같이 해갈을 주고서 이 마음의 갈증을 유발시키지 않는 건 어디냐? 위에서 오는 물 줘야 돼. 위에서 물을 오는 거 그걸 먹어야 시원함을 누려요. 시원함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쫓김이 없다니까. 만족하게 되고 자족이 생기고. 근데 마귀라는 놈은 이 세상에 갈증을 유발시키는 바닷물을 줘가지고서 계속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돈을 가진 사람일수록 돈의 요해가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진 사람일수록 돈의 노예가 된다. 왜 그러냐? 돈의 맛을 알기 때문에, 돈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그래도 돈잘도 하는 거야, 돈들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목사 설교할 때 올라갔다 내려오고 돌아다. 여호와 앉아있어도 그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권력을 맛본 사람일수록 권력에 취해버려요. 그 권력 뺏기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지켜내려고 그러는 게 거짓말이든 뭐든 그들에게는 지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들은 왜 그러냐 거기에 맞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게 갈증을 계속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 잃어버릴 것 같으면 사람들은 허탈해져 가지고서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린다니까. 폐인돼버려.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 것을 줘가지고 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마귀가 장악하는 교회에서는 자꾸 교인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성공해주고 이렇게 이게 돈벌이 주니까 돈 맛을 알면은 점점 그걸 빠져들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이 세상을 넘겨준 이후에 넘겨주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 맛에 들어있을 것 같으면 그 맛을 쫓아가야 돼. 이게 마약과 같은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땅의 걸 주지 않는 거예요. 마약 같은 거 주지 않는 거예요. 위에 걸 줘가지고서 아래 것을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기도록.
그래서 음녀가 멸망당하는 이 멸망 이야기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은 이 음녀 안에 속해 있는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저주 중에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애통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파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다 그러죠. 이 음녀를 바다에 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던지듯이 일순간에 망한다 그러죠. 이 모습이 과거의 구약의 바벨론의 멸망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니까. 자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이 이야기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었죠. 그죠? 최초로 나타난 바벨 사건이 뭐냐? 뭡니까? 노아 홍수 후에 인간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서 뭐를 세워요? 바벨탑을 세우죠. 그죠? 그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최초로 등장한 것이 바벨인데 그 바벨이란 말은 말의 뜻은 뭐냐? 신의 문이란 뜻이에요. 하늘 문이란 뜻이에요. 바벨이란 뜻이에요. 바벨. 그리고 바벨론이 생겨.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지역에 뭐가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세워진다니까. 바벨론 제국이.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건 뭐냐? 혼잡게 하는 물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게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의 행위상에서 너희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었는데 니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천국 문에 서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막아버린다 그러죠? 막아버린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냐? 하늘의 문을 받은 자인데 그 하늘의 문을 가지고서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하는 이 혼란스럽게 하는 자예요. 이것이 종말에 적그리스도 국가를 큰 음녀라고 그러고 큰 음녀를 큰성 바벨론에게 하는 표현은 뭐냐? 교회가 천국 가는 비밀을 알고 있는데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음녀라니까, 음녀. 이해되죠?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간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가지고서 이들에게는 뭐냐? 천국이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마치 선지생도들 같이. 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엘리사처럼 쫓아가야 돼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날 수가 없어.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은 나타나요. 근데 선지생도들은 머리로만 아는 게 있어가지고서 움직이잖아요. 중풍병자 같이.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음녀에게 속한 자들이 그런 거예요. 음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늘의 이야기는 말은 알죠. 교회가 가지고 있을 것이 뭐 절간에 목탁 두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처한테 절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회니까 성경도 있을 것이고 교회니까 예수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교회니까 십자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전부 어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 해석을 한다. 땅의 것을 해석을 하죠. 땅의 것을 해석을 하죠. 이게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예수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도 이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그 예수가 어디를 향하게 하느냐? 전부 땅으로 향하게 한다. 그럼 땅으로 향하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예요? 가짜 예수예요? 가짜 예수죠. 가짜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 것 같으면은 하늘의 예수를 전하는 교회하고 땅의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똑같이 이게 뭐냐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돼요. 근데 이게 분별이 없을 것 같으면 다 예수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예수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예수가 뭐냐 다른 예수 땅의 예수예요. 땅의 예수. 여러분들도 보세요. 설교를 분별을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이 가치관에 여러분의 관심사가 땅의 걸 지향을 하는지 아니면 하늘의 걸 지향하는지 그걸 보면 또 대반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모두가 땅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자가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어디를 끌고 가느냐. 지금 위로 끌고 가잖아요. 위로 끌고 가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는 뭐냐 이 땅의 것들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인 것 같은지 나타나는데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엄청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많이 알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
세상을 많이 알면 알수록 떠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푹 빠져 있지 않는 것이 감사라니까. 그럼 세상에 왜 푹 빠져 있지 못해요? 없으니까 푹 빠지지 못하지. 세상에 없으니까 빠지지 못하지.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 걸, 아니, 막말로 돈 많이 가지고 있어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가? 돈 쓰러 다니지. 돈 없으니 여기 나오는 것이지. 근데 복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서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마귀라는 놈 돈을 주고서 이 땅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두 싸움이 일어납니다. 두 싸움이 일어납니다. 1차적으로 음녀의 멸망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것들이, 우리 옛사람이 이 음녀노릇 하잖아. 옛사람이. 이 옛사람이 먼저 깨져버리대, 이게. 이놈이 죽어야 된다니까. 이놈이. 이놈이 죽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 옛사람들과 싸우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신과 싸우는 자라 그랬죠. 그 신과 싸우는 자의 그 이름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는데, 야곱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얍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서 분질러지고 허리 분질러지고 받은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 야곱이 있다니까, 옛사람 야곱이 있다니까, 이 야곱이라는 놈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서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이 야곱이란 말이죠. 요놈이 지금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세계를 확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놈과 시비를 붙어가지고서 그놈 허리 분질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야곱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길가에 시키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서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놈이 발각당해가지고 죽임당한 자들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구원이 뭐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옛사람은 음녀 같은 거, 이 음녀가 멸망받아야 돼. 멸망받아가지고서, 어? 그러고 나가지고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예수님 몰고 오는 그 나라, 저 위에 있는 그 나라를 우리의 이 안에 채워야 되는 거, 이게.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음녀의 멸망은 이 장차, 이 계시록 18장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는 이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된다. 왜? 이 요한계시록을 전부 누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준 것이잖아. 자기 백성에게 준 것이잖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이 수신자가 돼가지고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돼가지고서, 그럼 우리 안에 음녀는 없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음녀도 마찬가지. 음녀의 특징이 뭐예요? 금잔에다가 사치와 연락을 즐기잖아.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깨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지대로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집단리가 되셔가지고서 자꾸만 간섭해가지고 음녀의 멸망.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철회될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합니까? 애통해 합니까? 애통해야지, 애통해야지. 아, 애통해야지. 아파하지. 그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뺏김 이후에 주어지는 그 쉼이 있다니까. 뺏김 이후에 주어지는 그 쉼이 있다니까. 그 맛들을 맛보게 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일들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 1차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종말론적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일단 봐야 되고,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나를 적용을 하시라고. 나. 나도 여기에 포함된 자라는 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서 내 속에 내가 또 있는데, 내 속에 내가 뭐냐, 음녀노릇 하는 거예요. 음녀노릇. 예수 이용해가지고 이 땅에서 입신양명하고 자기 꿈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요 못된 놈이 있다니까. 요 놈이 그 홍보하냐, 멸망당해야 돼. 멸망당해야 돼.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참 깨뜨려져 버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재림을 하실 때 같으면은 큰 음녀인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심판을 하겠죠. 그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지금 현재는 뭐냐,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붕괴가 일어나야 돼. 내 안에 붕괴가. 그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자꾸 찔려가지고 아파가지고서 내가 꿈꾸고 자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깨어져가지고 아 내가 헛된 꿈을 꾸고 있고 또 욕심을 이루려 했구나 예수 이용해가지고서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들이 고발당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음녀의 멸망이 맷돌이 바다에 빠지듯이 여러분들이 참 빠지셔야 돼. 그 깨져버려야 돼. 깨져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세상 걸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나는 의지할 것은 뭐냐 위의 것밖에 없다. 하나님 것밖에 없다. 그 붙잡아야 되는 거 그저거. 아멘? 그러한 그 사건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뭐냐? 이제는 뭐냐? 어린 양이 이제, 혼인계약이 가까워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은 어떤 모습으로 단장시켜가지고 준비하게 하느냐? 그게 이제 19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19장부터. 그럼 오늘은 뭐냐? 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음녀의 세력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깨어져가지고서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일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것들이 결국은 깨어져야 될 사람이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시라, 청을 하시라고.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또 있는데, 요 놈이 음료로 타고 있네요. 요 놈이 좀 뭐냐, 맷돌같이 깨어지는 그 일들이 좀 일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말씀이 큰 방망이 같이 돼가지고서, 우리 안에 나를 깨뜨려가지고서, 내 속에 음료가 죽어져서, 그러고 나가지고 그 죽은 그 자리에서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딱, 생겨나가지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뭐냐 위로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소망 삼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음녀의 멸망 사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일단은 보세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블로그에 올려진 글하고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하는 이 내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글을 쓸 때는 그 감정으로 쓴 것이고. 그거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새로운 감동들이 와야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듣는 것으로 이렇게 진짜 음녀의 멸망이 장차 일어나는 종말론적 예수님이 이 세상을 멸망하는 그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게 돼. 내가 모든 게 저쪽이 돼야 돼. 내가. 아멘? 내 안에 이 음녀 세력이 있지 않는지 이걸 늘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지금 이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종말에 일어나는 이 음녀의 멸망은 블로그를 보시라고. 그럼 거기 볼 것 같으면 그럼 이중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맛을 보고 이것도 배불름이 있고 저것도 배불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진짜 음녀를 알고 또한 음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럼 우리 안에는 음녀 신앙이 없는가?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고발당하고 깨어지고 했을 때에 그래야 뭐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올바로 읽어내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그 본질이 뭐예요? 세상 정착하지 말고 저 위 보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위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땅의 이야기하고 하늘 이야기가 교차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위에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땅 하늘에 있고 땅이 두 가지 다 있잖아 우리 안에 이게. 그러니까 땅의 사람은 지켜나가야 되고 하늘의 사람은 점점 새로워져야 되고. 아멘? 땅의 사람이 지켜나가는 것만큼 하늘의 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땅의 것이 망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것이 망한 것이 아니고 결국 내가 뭐냐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지는 흥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흥함을 잊게 되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를 더 많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세상의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세상의 실패는 감추어진 하늘의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세상의 버려짐을 아파하지 마시고 버려짐 속에서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그러한 그 놀라우신 그 기쁨들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세상에 버려짐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수순 속에 있다는 이것을 알았사오니 세상에 버려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음녀의 세력들이 다 멸망받게 하시고 오로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 하늘의 것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